네. 추운 음악이 베이스였던 빅밴드. 예, 네. 또 어떤 양상을 또 띄게 되죠? 댄스 뮤직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또 음향 시스템이 그렇게 현재처럼 좋지 않았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클럽 가면은 이제 사운드가 완전 빵빵하죠. 완전. 예, 빵빵 때려주는데 이제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뮤지션들을 많이 고용해서 많은 큰 악단을 꾸리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 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빅밴드가 유행하게 되고 이제 그 그런 무도회장에서 춤추는 인원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 그거 이제 그 크기에 맞는 그 수요에 맞는 연주를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점점 악단에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오케스트라의 형태로 이제 댄스 오케스트라의 형태로 발전되는 그런 이제 양상이었는데 이제 1920년대는 또 재즈의 전성기니까 네. 이게 재즈가 이제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면서 이제 재즈 빅밴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밴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네. 분들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오늘은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네, 그분들이 주인공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그 앞으로 다가오는 스윙 시대의 빅밴드 오케스트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어떤 분들이 있었죠? 폴 와이트만이라는 네. 사람하고 킹 오브 재즈 킹 오브 재즈의 네, 왕 재즈의 왕이라고 재즈의 네. 왕 미디어에서 재즈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네. 네, 그런 분이 있었고 네. 플래처 핸더슨 이 두 분에 네. 대해서 이제 오늘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폴 와이트만 킹 오브 재즈 네. 예, 재즈의 왕이라고 했는데 재즈의 왕이죠. 예. 네. 왜 재즈의 왕인가요? 자, 이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미디어에서 이분을 굉장히 띄워줬어요. 네, 거의 슈퍼스타 급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아이돌 그룹 네. 네, 그런 그룹 정도의 영향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미디어에서도 이제 TV 출연도 많이 하고 네, 굉장히 많은 네, 활동을 하셨던 그런데 이게 그분이 다루던 음악은 조금 더 재즈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방면의 음악을 좀 더 대중성 있는 음악을 그렇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골수 재즈 팬들에게서는 조금 비판 네. 네. 아 저게 무슨 재즈냐 이런 의견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이 남기고 가신 그런 음악적 유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을 오늘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재즈 이제 역사라든지 그런 걸 설명하는 프로그램인데 네네. 이분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분은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나요? 네, 이분은 1890년생이고 집이 또 음악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아버지가 학교 음악 선생님을 좀 오래 하셨던 그 덴버 출신인데 덴버 콜로라고 또 덴버라고 네. 저기 중간에 지역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도에 나오고요. 네. 거기서 네. 아버지가 학교에서 이제 음악 교육을 많이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어머니도 오페라 가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음악적인 집안에서 예. 금수저다. 네, 금수저죠. 음악 금수저라고 네. 예, 요즘 표현으로. 예. 예, 그분들이 이제 어릴 때 이 친구? 예. 이 친구. 폴 화이트먼에게 폴 형. 폴 형. 예. 폴 형에게 음악적인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키게 돼요. 어릴 때부터 막 비올라 배우고 여러 가지 악기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덴버 교향악단, 덴버 오케스트라죠. 심포니 네.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교향악단, 샌프란시스코 이제 오케스트라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점차 해군 활동, 해군 군악대를 직접 지휘하게 되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본인의 오케스트라를 결성하여서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게 돼요. 네. 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먼저 이렇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죠. 와우. 예. 네, 폭발했죠, 정말. 정말 예, 포텐이 터졌다. 네, 포텐이 터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전에도 계속 나오는 빅터 레코드. 굉장히 음반 회사로서는 가장 유명했던 빅터 레코드에서 네. 이제 앨범 녹음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폴 네. 화이트만의 영상을 듣고. 그래서 폴 화이트만이 이 이제 녹음을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자기 오케스트라를 전부 데리고 네. 이렇게 녹음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하게 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되죠. 그때부터 네. 재즈의 왕이다. 그렇죠. 라고. 미디어들이 이제 재즈의 왕이라고. 재즈의 왕. 네. 이런 포장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던 그런 음악들을 많이 하게 돼요. 예. 자, 이분이
예술성하고 대중성을 동시에 두 마리 네. 토끼를 잡은 네. 사람인 것 같은데 네. 네. 자, 이분이 작업했던 어떤 작품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재즈뿐만 아니라 이제 재즈 외에 여러 이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도 협업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작곡가 저지 거쉰 네. 거장이었죠. 네. 네, 클래식과 이제 재즈를 이렇게 아우르는 네, 그런 그 곡 중에 이제 랩소디 인 블루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예. 이 곡을 폴 화이트먼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편곡자 페르디 발음 굉장히 어렵죠 이름이 페르디 그로페 이거 바로 페르디 그로페 네 그로페라는 이제 편곡자 퍼디 그로페라고 퍼디, 하는 사람도 퍼디 있고 퍼디 그로페라고 네. 하시는 분들에게 페르디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 네 이제 이 분이 이제 편곡자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 원래 조지 거신의 랩소디 인 블루는 두 명의 피아노 편성이었는데 이거를 재즈화를 시켜보자 해서 그 이제 그 편곡자가 이 곡을 이제 폴 화이트만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할 수 있는 형태로 편곡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이제 구성에서 조지 거신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네. 역사적인 편곡 음악 작업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클래식뿐만이 아니고 대중음악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도 많이 갖췄어요. 네네. 그 당시에 같이 작업했던 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그것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이렇게 좀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 같이 이제 오케스트라와 작업했던 이제 빙 크로스비 굉장히 슈퍼스타가 됐죠. 헐리우드에서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은 누구 정도 있을까요? 뭐 브래드 피트 정도. 브래드 피트. 예. 예. 피트 형 또는 또 유명하신 분 또 누가 있을까요? 이제 뭐 아버지 누가 있을까요? 톰 행크스. 토맨크스 네, 뭐 이 정도의 이제 헐리우드 스타가 된 이제 예전에 네. 그 당시 이제 빈 크로스비가 폴 화이트먼이랑 연주를 이제 하게 되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보컬 활동을 이제 보컬을 섭외해서 네. 오케스트라와 협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즈 이제 스타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빌리 홀리데이 네. 언제 저희가 보컬 특집을 한번 해서 보컬 부분들만 따로 소개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거를 다 한 번에 다 다루기 커버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네, 오늘은 네.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보컬의 계보에 대해서 네, 그것도 한번 설명드리는 네.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시카고 스타일을 네. 다루면서 솔리스트들이 많이 이제 좀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런 음악적인 스타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폴 화이트먼이 이 재즈에서 굉장히 연주를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오케스트라 멤버로 섭외를 많이 해서 굉장히 재즈적인 연주적인 요소를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빅스 바이 더 백이라든지 네. 그와 함께 이제 활동했던 프랭크 트럼바워 이제 색소폰 연주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예. 색소폰인데 좀 특이해요. 그렇죠. C 멜로디라는 지금 예. 현재는 사실 솔직히 요즘 생각하면 재즈하면 색소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 재즈에서 색소폰은 굉장히 비주류 악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 악기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혁신가들에 의해서 점점 주류 악기화되고 그런 과정에 있던 프랭크 트럼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유명하게 연주 활동으로 유명했던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네. 굉장히 음악성 있게 꾸렸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외에 조 베니피 그렇죠. 이 사람도 재즈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악기를 그렇죠. 또 바이올린 네. 피들이죠. 이제 바이올린. 솔리스트로서 바이올린 네. 그것도 재즈 음악에서 그렇죠. 상상이 잘 안 가실 네. 텐데 거의 초기에 굉장히 혁신을 많이 한 이제 초기 연주자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에디 랭 지금 짭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기타가 또 이제 주류 악기가 아니었는데 예. 이제 벤조를 대체하는 악기로 이제 급부상하게 된 과정에서 에디 랭 이런 초기 이제 혁신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류 악기로 이제 편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신 아티스트들을 많이 기용을 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주뿐만 아니고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세를 많이 얻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약간 스타 주목받는 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이제 호스트도 많이 하시고
TV 출연 그리고 라디오도 호스팅을 많이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명성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되는데 미디어의 힘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